안녕하세요. 단호 언니 제시예요. 오늘 Q&A의 첫 번째 고민은 다이어트가 남자친구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. 하는 사연이었어요. 그러니까 이분은 남자친구가 다이어트를 전혀 안 하고 있어가지고 맛있는 거 아무거나 많이 먹고 하는데 이제 옆에서 혼자 샐러드를 먹거나 이제 양을 조절하기가 너무 힘들다 이런 거죠. 근데 좀 더 나아가서는 내가 다이어트를 한다고 했는데 이제 도와주지는 않고 막 아 네가 무슨 다이어트야 뭐 우리 그냥 생긴 대로 살자 뭐 얼마나 갈 것 같아 먹어 막 이렇게 얄밉게 하시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한 한두 분 정도는. 근데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알려드릴게요.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저도 처음에는 남자친구가 있어서 나는 다이어트를 힘든 거야 하면서 그냥 먹고 다이어트 안 돼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나한테 변명거리를 줬었거든요. 그런 외부의 요인들은 어떻게 보면 해결해야 되는 대상이 될 수 있어요. 약간 솔루션을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건강한 음식이랑 조금 맛있는 음식이 같이 나오는 곳, 뭐 비빔밥 전문점인데 근데 나는 거기 가가지고 뭐 육회 비빔밥을 먹고 밥을 좀 덜고 채소를 좀 상추를 좀 더 많이 해가지고 단호하게 커스터마이즈를 해서 먹고 이탈리안 음식점을 가서도 나를 위한 샐러드 메뉴 하나 시키고 남자친구 먹고 싶은 거 먹으라고 하고 샐러드 내가 다 먹고 남자친구 거 조금 뺏어 먹고 막 이런 식으로 저는 했었거든요.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남자친구도 저랑 같이 그러니까 샐러드나 뭐 생채소가 들어간 음식을 하나씩은 계속 먹게 되니까 남자친구도 같이 입맛이 조금 바뀌더라고요. 그런 경우도 있었고 친구들이랑 약속을 잡거나 할 때는 쌈을 싸 먹을 수 있는 삼겹살집이나 쌈밥집, 보쌈집 이런 데로 가거나 탕에 야채를 많이 넣어서 먹을 수 있는 샤브샤브집으로 주로 많이 갔어요. 그러면 친구들은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뭐 소세지라든지 뭐 고기라든지 어묵 막 이런 것들을 넣어서 먹으면 저는 청경채나 뭐 생배추나 이런 것들을 더 넣어서 먹고 그런 식으로 친구들이나 뭐 남자친구한테 쿠사리 안 먹으면서도 나는 내 마이웨이를 할 수 있고 남자친구도 이제 자기가 먹고 싶은 거를 먹게끔 해서 갈등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았던 것 같아요. 근데 제일 좋은 거는 남자친구도 같이 자기 관리를 시작을 해서 단호하게 식단을 바꿔가려는 노력을 같이 해주시는 거예요. 그래서 가능하면 남자친구를 설득을 해보시고 그리고 막 설득할 때도 아, 야 너도 살 빼야 되잖아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너랑 오래오래 같이 건강하게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우리 함께 즐거운 자기관리 하지 않을래? 이렇게 오글하는데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.